이 대한민국 대장암 발생률 아시아 1위, 세계 1위 뭐 이런 기사가 매스컴에서 이제 좀 간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한국인에게 유독 대장암 발생률이 좀 높은 건가요? 그 2008년부터 18년 동안 무려 10년 이상 WHO 산하의 그 암 연구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된 세계에서 가장 대장 내시경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우리 한국이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게 다행히 2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인한테 대장암이 특히 많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45명 꼴. 예, 10만 명당 45명이 발생하는데 성인만 따지면 한 1,000명당 매년 1,000명당 1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암 중에서는 대장암이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네. 그 1위인 갑상선암과 4위인 대장암의 발생자 수가 불과 한 천여 명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있는 순위는 아닙니다. 이 다음 그림은 연령별 환자 비율이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어떻게 환자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나요? 이제 50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에도 적지 않게 생기고 더 젊은 분들 20대 후반이나 30대에도 간간이 대장암이 생기고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대장암이 육류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육류 섭취를 즐기는 좀 서양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라고 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인에게도 좀 대장암이 이렇게 4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세계 1위, 2위 이렇게 이제 차지한 거는 그 정확한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한국인들이 그 육류 섭취가 갑자기 이제 늘어났죠. 한 뭐 90년대, 2000년대 초.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인의 그 저 회식 문화. 이제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고기도 같이 이제 이렇게 저녁 때마다 이렇게 회식하는 그 문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대장 내시경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툴인데 네. 그 대장 내시경 검사의 수검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찾아서 대장암을 이제 용종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력도 1.8배에서 2.4배 정도 이제 발생률이 높고 음주나 뭐 잦은 음주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9%의 그 확률이 이미 전이 단계에서 발생됐다는 통계에도 확인이 될 만큼 대장암이 초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우리 많은 분들 환자분들 직접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증상을 가지고 암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걸 이제 판단하려는 분이 참 많아요. 네. 근데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이렇게 소화기관 암은 특히 그 통로가 이제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암이 생겨도 그 증상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굉장히 이게 진행이 돼야지 거의 3기, 4기 말기까지 진행이 돼야지만 본인이 느끼는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으로 의지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뒤늦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 안타까운 경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외과 의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외과 의사인데 너무 젊으신데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어디서 개업을 하시다가 이제 개업 장소를 바꾸는 이런 이제 과정에 좀 시간이 남아갖고 혹시나 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해보니까 3기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했죠.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증상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자신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바로 대장암이 외과 의사가 다루는 병인데 그 외과 전문의도 자기가 대장암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증상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제 침묵의 암이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우리가 예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3, 4기에 혹시 그 환자들이 자각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거 가르쳐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기억했다가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이제 장이 이제 이렇게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장이 이렇게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복통이 오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변이 잘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암덩어리가 커지면은 이제 일부 괴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암덩어리에 그러면서 이제 출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문에서 마침 가까운 데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그런 이제 좀 거무튀튀한 이런 피로 또 간혹 선홍색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는 이제 이게 대장암도 이 오른쪽이라든지 이런 데 깊숙이 있는 거는 거기서 네. 피가 나도 변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건강검진을 했더니 빈혈이 있더라. 이 빈혈 원인이 뭔가 검사하다가 이제 그때 아, 여기 대장암이 있다 하는 이런 이제 거를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암이 발생하면 이건 모든 암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제 대사 암 자체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비특이적인 그런 네.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내가 대장암 생긴지 이걸 갖고 판단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생기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검사를 받고 내가 대장암 그 초기 단계에서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대장암 검사는 어떤 것들 하게 되나요? 이제 다행히 이제 요즘은 그래도 뭐 변으로 하는 이제 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이렇게 보는 검사도 있고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이제 CEA 뭐 이런 걸 이제 혈액 검사에서 CEA라는 암 태화성 담백 항원이라는 이런 이제 표지자가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권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히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50대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일단 변 검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 변으로 이제 그 속에 피가 있나 없나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해서 거기에서 피가 나온다, 피가 검출된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받으라고 권하는데 문제는 분변 자멸 반응 검사에서 피가 안 나와도 대장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변 자멸 검사 자체가 그냥 대장암 검사의 그 완결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검진에서 이제 변 검사하고 정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장암은 사실은 발생한 다음에 조기 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발생하기 전에 차단을 시키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변 자멸 반응 검사나 뭐 암 표지자 검사 이걸로 지금 뭐 대장암이 있나 없나 보는 거는 사실 암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우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뭐 복통이나 구토, 뭐 가스, 체중 감소, 그리고 뭐 혈변 이런 것들이 좀 평소에도 한두 번씩은 좀 겪으실 수도 있을 법한 증상들인데 예. 이 증상에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발병하고 진단이 아니라 그 전에 예방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 요즘은 좀 많이들 하세요. 네. 많이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제 공당 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게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거의 99% 이제 이런 검사 항목들은 다 조기 진단을 위한 겁니다. 병을 빨리 발견해서 완치시킬 수 있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까지 해서 이제 건강을 이제 유지하자 이건데 대장암은 아주 독특한 발생 기전을 갖고 있어요. 선종 암 연속 기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네. 대장암이 이렇게 조그만 사마귀 같은 이런 작은 대장에 보면 이런 혹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용종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선종인데 그런 선종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즉 개구리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올챙이에서부터 점점 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구리 되기 전까지는 그냥 올챙이지 개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종 단계에서 점점 커지다가 대장암으로 가니까 이 선종 단계에서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거를 제거하면은 이론적으로는 97%의 대장암은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 우리가 용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주위에서 좀 들어보면 그 대장 내시경은 나이가 조금 든 뒤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너무 자주 받으면 뭐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언제부터 얼마 주기로 받는 게 좋겠나요? 예, 그게 이제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도 50세부터 이제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 피가 보인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50세 이상부터 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면이죠.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위해서 투자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 했는데 그중에 대장암이 한 명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 1,000명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과 한 명 예, 이제 대장암이 걸려서 치료하는 비용이 이제 어쨌든 이 검사에 투자되는 비용이 더 이제 적게 들어간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세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 건강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 효과적인 이런 뭐 비용 효과적인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건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적인 내 네. 가족에 네.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생각을 한다면은 행여라도 네.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미리 차단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꼭 이런 뭐 국가의 이런 암 검진 가이드라인 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뭐 50세부터 하겠다 이거는 조금 좀 아니한 생각이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한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20대 후반쯤이면 한번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고 네. 이제 뭐 한 5년 주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대장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 이상을 우리가 미리 아예 그냥 차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위에서 그 건강검진 받는 제 옆에 제 연령대 친구들도 보면 네. 그 용종 발견해서 뗐다라는 네,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듣거든요. 그래서 네, 네.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국가암 검진에는 50세부터 가이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뭐 그렇게 그래도 기간이 꽤 기네요. 5년 주기로 한 번씩 정도만 받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왜냐하면 대장 이제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5년에서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종을 한번 싹 제거해 놓으면 한 5년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위내시경은 우리가 보통 1년 내지 2년 이렇게 네. 아주 자주 받게 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위암은 오늘 내가 검사해서 깨끗합니다 하고 가도 한 달 뒤에 내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암이 또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장암은 거의 97%가 선종의 단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선종을 싹 제거해내면 그 다음에 서로 생겨도 이제 선종으로 시작되니까. 거기서 선종이 자라서 암으로 넘어가기까지 한 최소한 5년은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자주 안 해도 되는 거죠.